망했어. 아. 왜? 아, 안동에 너무 취업할 데가 없는 것 같아.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지? 아, 안동에 청년들이 일어설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내 친구들만 해도 다 대구에서 취직하고 안동에서는 청년들이 일어날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른들은 우리의 고충을 알까? 승민아, 혹시 너 너무 극단적인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마지막 희망을 들고 왔어. 속눈썹 치고 한번 들어볼게. 그래, 잠시만. 이거 봐봐. 오? 첫 번째 청년 공유 플랫폼인 청년 친화 특구 조성을 한대. 아, 진짜? 이거 두 번째 뭐야? 시 가용재원의 25%를 청년 예상으로 할애하여 집중 투자를 한다고? 봐, 우리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지금. 오. 세 번째 읽어줄게. 뉴 노멀 청년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마련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같은 청년 취업 및 재취업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신대. 오늘 마지막 이거 괜찮다. 청년 우리들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소통 채널 운영을 해준다고? 봐봐, 괜찮네.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데 권대수 후보님 한번 믿어보자고. 좋아, 가자. 잠깐 같이 갑시다. 진짜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아저씨, 혹시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제가 사실 지금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휴학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에요. 지금 졸업장 딴다고 해도 취직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자들은 다 간호사 준비하고 남자들은 다 공무원 준비밖에 안 해요. 이 안동에서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동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네 정말 고민이 많은 모양이네. 아니요, 아저씨가 뭘 알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후보님, 이제 일정 가시죠. 네. 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잘 해볼게. 어? 네. 힘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년들 힘내시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화이팅! 이번에 안동시장 누가 되려나? 장이가 자야겠다.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대수. 믿음직한 경제시장 권대수. 약속드립니다.
좋아. 안동시장 건대수로 정했어.